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국가 보조금이 나옵니다. 잦은 폐차를 유도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중 하나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받고 폐차를 해놓고 다시 경유차를 새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2019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48억 원씩 96억 원을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으로 배정했습니다. 지난 2009년 이후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데만 140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경유 자동차를 포함해 무게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최대 165만 원까지, 3.5톤 이상의 경유차는 신차 구매 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6,600여 대의 경유차가 폐차 보조금을 받아갔는데 이 중 대부분은 경유 승용차였습니다. 90%는 승용차고요.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생계를 하다 보니까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겠다고 시행한 정책인데 과연 경유차는 숫자가 줄었을까?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최근 5년간 경유차 등록 현황입니다. 2015년 7월 기준 833만 대이던 전국의 경유차 등록 대수는 2016년에는 898만 대로 늘었습니다. 2017년에는 900만 대를 훌쩍 뛰어넘어 941만 대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980만 대, 올 들어서는 지난달 현재 999만 대까지 증가했습니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수령한 차주들이 또다시 새로 경유차를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시고 추가로 구매하시는 대부분은 예치 안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12년 경유 엔진 배기가스를 1등급 발암 물질로 분류해놓은 상황. 경유 엔진은 가솔린 엔진보다 질소 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최대 100배 이상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